이제 바로 인터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벌써 7월달 여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더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더워서. 네, 그럼 여름이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름 하면은 가장 여름과 어울리는 멤버가 혹시 있을까요? 네, 네 별빛님. 제가 생각하는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는 네. 저희 푸른 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요? 네. 왜냐면 저를? 저희 푸른 언니가 겨울에는 옷을 그냥 초리닝만 입고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약간 특이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언니가 또 물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언니가 여름에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물놀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수영장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 진짜? 네. 저랑도 한번 같이 가주세요. 아, 네, 언제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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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름에 어울리시는 멤버? 여름 제 그냥 리더로서 생각은 저희 아이 여기 멤버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밝고 이렇게 되게 명랑해서 네. 굉장히 여름과 이 풀 색깔과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멤버들 전체로 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컨셉이 다음 질문인데 이번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멤버가 있나요? 네, 승아님. 이번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 바바 멤버 전체가 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팀워크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는요? 네, 이유는? 저희가 다 10대잖아요. 그래서 10대에 맞는 풋풋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있는 곡이 만들어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꼭 저희가 불러야겠다 해서 이 곡을 잡았습니다. 아 맞아요. 오 와우 정말 계속 보는데 눈이 조금 부시네요. 부셔요 지금 해가 네, 네, 해가 좀 해가 좀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곧 대중분들과 팬분들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신곡을 방송에서 선보일 텐데 심정들이 궁금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곡은 곧 저희의 언니의 컴백이자 저희의 데뷔 무대잖아요. 그렇죠. 너무 꿈만 꿔 왔던 것들이 앞에 펼쳐져서 지금 실감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생생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자리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글도 써주시고 저희랑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에 너무 지금 너무 감사해요. 지금 쇼케이스를 하고 계신 것도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정말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 네. 저희 멤버가 일단 저를 포함해서 우리 멤버 모두 다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우리 멤버들끼리가 아닌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너무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이제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서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네. 여기서 카메라 앞에 이러고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그런데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에요. 네, 로아님. 저는 되게 이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만 꿔왔던 직업이어서 정말 그냥 꿈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여기 앉아서 많은 기자님들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멋진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앞으로 활동에 더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말 잘한다. 끼는 감출 수 없나 봐요. 다음 또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저게 아이돌이 꿈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일기장에 그 보니까 여섯 명으로 그려져 있는 제 일기장을 봤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바바라는 아이돌로 제가 이렇게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소름 돋고 지금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실감이 나지 않아서 너무 설레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장 신기하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여섯 명이 딱 여섯 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오, 너무 대박. 네, 그게 좋겠어요. 그 신의 끼가 있나 보네요. 정적으로 약간. 그러게요. 성지순례하러 가야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이 곡은 우리 거다. 딱 우리 거다. 이런 느낌이 들었나요? 들었다면 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조금 달랐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되게 신비롭고 약간 공주들이 뭔가 성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풋풋함과 밝은 에너지가 노래에서 느껴졌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동생들에 비해 좀 이제 제가 언니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상큼함이 덜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조금 두렵기는 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조금 섹시한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동생들이 정말 잘 곡을 골라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좋다는 평도 많고 그래서 정말 동생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네, 소민님. 이 곡이 첫 번에 나오는 멜로디가 약간 놀이동산에 가는 기분이에요. 다들 놀이동산 한번 가보셨죠? 가보셨죠? 네. 놀이동산 가면은 좋은 기억들밖에 없잖아요. 그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고 그래서 이 곡이 멤버들과 함께 놀이동산은 지금 가지 못하지만 이 곡으로 그거를 표현해서 저희의 행복함과 발랄함과 팀워크를 불려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별빛님 말씀해주세요. 여자들이 다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는 게 내가 공주 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릴 때는 아니면 청소년기 때는 내가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주였으면 했을 때도 있고 누구한테 공주로 불렸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노래에 딱 시작하는 부분이 뜨든뜨든뜨든 이 부분이 나오자마자 연상이 되는 게 바로 성이에요. 오, 그 성에서 우리의 춤을 보여주면 우리가 공주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다 하고선 제가 먼저 언니한테 언니 이 노래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도 딱 에버랜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놀이동산 같은 느낌. 처음 딱 음이 가고 싶네요. 당장 가고 싶네요. 저희도 가고 싶네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뒤에 뮤직비디오가 나왔었는데 지금 음원도 나오고 뮤직비디오도 나왔잖아요. 네,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 있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이제 저희가 야외 뮤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날 햇빛도 쨍쨍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이 되기 전까지 빠른 촬영을 해서 끝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힘든 것도 있었고 날씨는 뜨겁고 좀 따뜻했지만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뮤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머리로 가려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움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람? 그거 이게 딱 컨셉에 맞게 이렇게 되던데요. 저 이렇게 많이 불었다고 딱 안 보여지던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네. 굉장히 막 땀도 많이 붙어서 힘들기도 했고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꼭 말하고 싶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그때 6월달에 찍었죠? 네. 6월달에 화창, 제일 화창했을 때 찍어가지고 일단 저희 멤버 모두가 살이 너무 많이 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약간 다리를 보시면 구리 피부인데 원래는 피부가 되게 하얗거든요. 이것도 살이 많이 탄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갈대밭에서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영상에서는 저희 뮤비 속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끝부분에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갈대밭이 높이가 요 정도 됐었어요. 저희가 서 있을 때 엄청 삐죽삐죽했죠. 괜찮아요. 네, 엄청 삐죽삐죽. 아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일단 벌레가 있을까 봐 무서웠는데 저희가 갈대밭 중간까지 들어갔다가 아 설마 뱀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매니저님께서 뱀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찍어라 해서 갈대밭 중간까지 갔다가 거기서 춤을 추고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뱀이 나오는 시기였어요. 뱀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선 그날 매니저님이 그 자리에서 뱀을 보셨다고. 아. 근데 저희한테 말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저희 찍는 거에 열중하라고 뱀이 나왔는데도 말을 안 해줘서 저희 그냥 그대로 열중해서 찍었던 그게 있는데 갈대밭이 정말 아팠어요. 진짜 상처 다 나고. 풀떡으로. 갈대밭을 저는 되게 깊숙이까지 들어갔는데 풀독이 어머 다음날에 풀독이 올라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갈대밭 촬영이 끝나고 멤버들끼리 아이스크림 먹는 그것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요 지금. 아 지금 풀독을 다 나으신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아직 풀 나빠요. 나빠요. 풀 나쁘네요. 뱀이 또 다 이쁘셔서 다 가지를 못했나 봐요. 뱀이 막 눈부셔가지고 아 이러고 다시 막 갔나 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포인트 안무? 네 있습니다. 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한 가지 먼저. 한 가지는 그러면 소미가 네 보여줄게요. 해 주세요. 한 가지 안무는 네. 정말 가사에 맞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꿈만 같은 일이라는 뜻의 느낌의 안무인데요. 네. 한번 표정을 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꿈만 같은 일이 와 약간 엽기가 섞인 네, 귀여운 포인트의 안무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와 저절로 네. 미소가 와.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연지곤지 안무라고 우리 로아가 한번 네,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연지곤지 안무는 양쪽 손을 볼에 갖다 대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귀여운 댄스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네가 네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조금 더 다가와. 네. 다가오라고. 귀엽다. 다가가겠습니다. 거절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안무는요. 이건 포인트 안무라기보다 저희가 그 성에 딱 들어갔을 때 왕자님을 만나서 춤을 추다가 조명이 켜지는 안무인데요. 별 안무라고 별을 하면서 약간 물결이 치듯이 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살짝 마이크 조심히 내려놓고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별 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옆에서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아우. 네, 저희가 이거를 별 안무라고 하지 않고 조명이라고. 아, 조명? 네, 맞습니다. 조명 안무 기억해 주세요. 오, 반짝반짝 빛나서 별, 조명.